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이제 가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사람 향기 물씬 나는 골목길을 찾아서 라는 테마로 11월에 가볼 만한 곳을 선정했는데요. 아직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곳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늦가을에 가볼 만한 골목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서촌입니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을 말하는데요. 세종대왕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세종마을이라고도 부르던 곳입니다. 이곳은 과거 의관과 역관 등 중인들의 생활 공간이었다고도 하는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보기 힘든 옛 동네 특유의 정취를 매력으로 꼽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있지만 고층 건물을 찾아볼 수 없고 대로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도 미로 같은 골목 사이로 낮은 한옥과 다세대 주택이 이어지는 풍경 또한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구경은 물론 미술관 등 문화체험도 가능한 곳이라 가족과 함께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주 미로 예술시장입니다. 이곳은 이름처럼 미로 같은 골목이 특징인데요. 몇 개의 시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2층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오랜 침체기를 겪었는데 건물에 묵은 때를 벗겨 예술의 숨결을 더하고 불편한 골목을 미로 찾기 하듯 재미로 승화시키자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2층 상가에는 청년 상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핸드메이드 공방, 또 맛집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낡은 벽면은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 투어만 가도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순천 벽화마을입니다. 이곳은 기차의 옛 이야기를 품은 철도 문화마을인데요. 일제강점기 철도국 관사가 있었던 마을로 80여 년간 철도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계천 복개공사 후 이곳에서 자취하던 대학생들이 거처를 옮기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를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의 옛집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면서 생기를 되찾았다고 하네요. 네, 곳곳에 다양한 재미가 숨어있는 골목길은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이색체험을 선사하는데요. 이제 계절의 시곗바늘은 점점 겨울로 가고 있는데 이번 주말은 소개해드린 곳으로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